주말 뉴욕 증시는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을 크게 웃던 영향으로 나흘째 랠리를 지속했습니다. 다우는 128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유럽도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자 일제히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주요국 증시는 1% 내외로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사흘 만에 다시 약세로 돌아서 75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공급관리자협회가 내놓은 8월 서비스업 지수가 전월 대비 크게 하락한 영향입니다. 지난 8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5만 4천 명 감소해 월가 예상치를 밑도는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실업률은 소폭 올랐지만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8월 ISM 비제조업 지수는 51.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집계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기록입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감세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이번 주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샌젤시의 최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째 랠리를 지속했습니다. 걱정했었던, 우려가 깊었었던 고용지표, 8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괜찮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비농업 부문 고용 감소폭도 예상보다 적었고 민간 부분에 대한 고용은 오히려 예상보다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가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을 초과했다라는 데 시장은 의미를 두는 모습이었는데요. 큰 폭을 오른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소식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에서 최호선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이만한 약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용지표는 아주 커다란 보약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뉴욕 증시 얼마나 올랐는지 마감부터 전해주시죠. 예, 일단 다우지수가 1.24% 올라서 127.83포인트 올랐는데 장중 고점 근처까지 이제 올라와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S&P 500이 이제 14.41포인트, 1.32% 오른 1104.51포인트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는 1.53% 오른 2233.75포인트로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8월 고용 지표인 비농업 고용 지표와 이제 민간 부분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던 것에 대한 그 더블 딥을 우려하는 그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안도를 하면서 그 부분에도 호재로 느껴지면서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 시장이 급등했고요. 네. 이제 오전 10시까지 올랐다가 이제 그 고점인 1450.92포인트 상승 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폭을 줄였으나 오후 들어 매수세가 유입돼서 장초 고가에 근접한 1447.9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비농업 자리 지수가 비농업 일자리가 이제 5만 4천 개 감소인데 예상은 8만 개에서 10만 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었고요. 네. 민간 부문 고용자 수도 6만 7천 명 증가가 됐습니다. 예상은 4만 명 증가로 이제 봤었고요. 그다음에 7월 고용 감소폭도 상향 추정돼서 고용 부진에 대한 우려를 다소 많이 줄여졌고요. 다만 이제 8월 실업률이 9.6%로 전달보다 0.1%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다우지수 30종목 모두 올랐는데 네. 일단 JP 모간 초이스가 2.6%, 뱅크 오브 아메리카 1.7% 올랐고요. 시티그룹이 0.8%, 그다음에 보잉이 2%, 캐터필라가 이제 2% 올라서 전반적 분위기는 좋게 끝났습니다. 네. 자, 다우가 4주 만에 주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장중에는 1450까지 올랐다가 차익 매물이 소폭 나왔다가 다시 재차 올라서 거의 뭐 고점인 1447 또는 8포인트 정도에서 끝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 좋은 얘기 먼저 짧게 보고요. 그다음부터는 아주 양호하게 나왔던 고용 지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차익 매물이 중간에 나오면서 상승폭이 살짝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ISM 공급관리자협회가 내놓은 서비스업 지수 일명 비제조업 지수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상보다 그리고 전월보다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결과가 몇으로 나왔는지요? 예, 일단 시장 예상치는 53으로 봤는데 실제는 네. 51.5로 예상치보다 좀 하회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일단 50을 넘으면 확장 구매는 의미를 하는데 이 지표는 이제 10시에 발표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점이 10시에 이제 나왔다가 이제 그 후로 이제 차익 매물 때문에 떨어졌는데 네. 그 영향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와서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날 고용 지표는 좋게 받아들였으나 서비스업 지수가 좀 낮게 나온 점이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유가도 못 오른 어떤
내용으로 확인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지만 개장 전에 이미 나왔던 이 8월 고용지표 때문에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가 출발했었습니다. 장중에 10시 정도에 이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오면서 약간의 상승폭이 줄었던 적이 있었지만 말이죠. 자, 이제 뭐 더블 딥 우려를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8월 고용지표, 비농업 부문 그리고 민간 부문 모두 다 고용이 괜찮았었는데 실업률도 뭐 예상대로 올라준 것도 호재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7월의 고용지표도 괜찮게 상향 조정됐다고 하는데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비농업 지수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5만 4천 명이 감소가 됐고요. 예상은 9만 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4만 명이나 차이가 좀 나고요. 그다음에 네. 민간 부문 고용은 6만 7천 명 증가한 걸로 봤는데 예상은 4만 명입니다. 그냥 2만 7천 명 정도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민간 부분 고용이 예상 시장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고 비농 부분 고용 감소도 예상보다 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월 고용 감소폭도 상향 수정됐는데 7월 비농 고용자 수가 이제 5만 4천 명으로 수정됐습니다. 그런데 예. 이 수치를 좀 확인할 게 뭐냐면 그때 발표할 때는 13만 1천 명이 감소한 걸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차율이 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 고용도 저기 10만 7천 명 늘은 걸로 이제 수정됐는데, 전에 발표치는 7만 1천 명, 그러니까 3만 명이 더 늘어난 걸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6월 민간 부문 고용도 3만 1천 명 증가해서 6만 1천 명 증가로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6, 7월 달에 그 지표가 이제 8월 달에 나왔는데, 따라서 8월 달 그 지수가 안 좋았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7월 달 고용 지표 때문에 안 좋았다라고 이제 봤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차트랑 같이 보고 말씀드리면 네. 비농업 고용 지수 차트를 같이 보시면 그 먼슬리 이제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 네. 5월 달 이제 3월 달 5월 달로부터 좀 올라갔다가 그 전에 나왔던 그 발표치들이 수정되면서 연간 수치들, 이게 빨간 선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0포인트를 올라섰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그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했다. 그런 게 이제 그래프로 좀 보고 있고 이 부분이 가장 금요일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업률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부터 신부 실업률 말씀드리면, 일단 그 예상은 9.6%였는데, 실제로도 뭐 한 6.6%, 그러니까 0.1% 정도 좀 안 좋게 봤지만 실제는 9.6%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범위는 9.5에서 9.7 봤었거든요. 그래서 네. 9.5로 봤던 사람이나 9.6% 봤던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9.6% 나와서 아주 크게 뭐 시장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고용 지표가 어쨌거나 큰 폭으로 주가의 상승세를 이끌어 준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굳이 따지자면 조금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의 그 0.1%포인트 상승은 시장이 정확하게 예측했던 범위였죠. 자, 그런데 이렇게 8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긴 했었고 더블 딥 리세션 그리고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많이 씻어 준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고용 시장이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니지 않느냐. 아직까지 실업률은 역시 높고 민간 부분의 어떤 그런 고용도 13만 명 이 정도는 커버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그만큼 늘지 못하고 있고 그냥 어떤 속도 측면에서 역시 어떤 경기 둔화의 우려를 씻은 정도 이 정도의 의미로 봐야 된다라는 측의 의견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의미를 두면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요? 일단 8월 달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네. 지수도 1800 근처에서 1700 초반까지 좀 빠졌지 않습니까? 예. 다우 지수도 만 포인트를 깨지는 상황까지 이제 갔었는데 그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고용 주택 부분 개선과 이제 고용 부분의 어떤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던 점에서 이제 시장 우려감이 더 커졌는데요. 네. 실제로 수정되기 전에 6, 7월 달에 지표들이 매우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상태에서 8월 달 예상 지수가 좀 좋게 나왔고 네. 더군다나 이미 발표했던 6, 7월 달 관련 지표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오차 범위가 너무 높게 발표가 된 점이 네. 일단 그 실질적으로는 많은 어떤 실업률이 좀 줄어들고 비농업 고용자 수가 이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던 점이 일단은 기존에 있던 우려감이 과도하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면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여서 지수의 호재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오바마가 그런데 추가 경기 부양안을 이번 주에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8월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 내용을 보고 참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더 빠른 경기 회복세를 이끌기 위해서 이번 주에 뭔가 더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양 보따리를 좀 풀 그런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나요? 감세 얘기가 많네요. 예,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일단은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그 분석가들도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기대감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11월 선거에 앞두고는 과감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일단 감세 정책이 좀 나올 것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사가 나온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면 8일 크리블랜드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서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중소기업 대상 1,000억 달러의 그 세수를 저희 R&D에 좀 투자를 하겠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조금씩 나왔던 내용인데요. 네. 1,000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미국의 주도 산업인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올리겠다. 네. 그러면서 세수는 부담되지만 고용을 늘려서 경제 회복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앞서 드렸던 양적 완화 정책에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닐 퍼커슨 하버드대 교수가 재정 정책보다는 세금 감면책이 유력하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세금 정책 감면을 위해서 이제 강력한 경기 부양 효과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강력한 재정 정책에 대한 시장 열망과 경기 회복세의 약세가 일단 확인됐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언급 또한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고용 지표보다 단기간에 좀 좋은 호재로 네.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결국 11월 중간 선거 의식해서 안 그래도 빚이 많은데 그죠? 재정 확대 정책을 펴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미 행정부 때문에 지금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효과는 분명 재정 확대 정책에 더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신데 일각에서는 이미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돈을 이 상황에서 더 푸는 걸로 과연 해결을 볼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시각에서 닐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도 역시 세감면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조금 국면상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적정한 때에 돈을 더 풀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결국. 예, 그 부분을 좀 다우지수 차트랑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다우지수가 이제 그 4월 26일 날 고점을 찍고 이제 조정을 받았었는데 네. 조정 이후에 한 11,000포인트를 상단으로 잡고 위아래 등락폭이 컸습니다. 특히 이제 8월 달에 이제 지수가 이제 빠졌던 이유는 네. 고용 지표가 안 좋았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차트 상으로 보게 되면 11,0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다는 거는 작년에 부양책이 그 경기 부양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했다. 이런 걸 증명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현재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 거는 기대보다 좀 좋게 나온 거지 아주 호재성으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드라이브를 걸 만한 정책이 나와 기대가 되는데 그 부분인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 저번 계속 뉴스에 나온 내용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이제 일본에서도 실패를 했다. 네. 그리고 WB 같다는 내용이 네네. 있고 그다음에 유럽의 지금 최근 재정 지출 관련해서도 부양책이 좀 성공하지 못했다. 네네. 이런 관점이 있는데 일본과 유럽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 발휘하지 못한 점이 일단 좀 실패했다고 보는 관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의 재정 지출 관련해서도 부도 위기에 나온 나라들을 위해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거지 전체적인 유럽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들은 아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을 어떤 통화주의자 입장에서 좀 보게 되면 현 국면이 신용 경색 부분이 완화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 완적 완화 정책 이제 민간 부분의 신용 경색을 과감한 정책으로 이제 풀어주게 되면 그게 설비 투자가 확대가 되고 설비 투자 확대되면서 고용 증가가 되고 그 부분이 소득 증대가 돼서 소득 증대 증가된다는 것은 구매력 증대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산 가치 상승 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설픈 정책보다는 과감한 정책으로 이왕 돈을 이렇게 푸는 거를 좀 보따리를 더 크게 풀면, 네. 지수에는 영향을 크게 줄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제 긍정적인 관점인데, 네.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기 주말에 이제 루미리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400개 은행이 하반기 이후에 좀 파산할 거다. 네. 그리고 유동성 완화 정책 후폭풍이 있을 거라는 건데 이 부분에 좀 반대되는 경향이긴 하지만 금융론자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유럽 쪽 그리고 상품 시장 쪽 분위기를 좀 빨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유럽 쪽도 역시 미국의 고용 지표 호전 커다란 아주 좋은 재료죠. 일제히 상승을 한 것 같고 유가는 아까 슬쩍 힌트를 주셨는데 ISM 서비스업 지수 때문에 조금 부진했던 것 같아요. 상품 쪽까지 함께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유럽 지수를 보게 되면은 뭐 고용 지표 때문에 유럽, 독일, 프랑스 전부 다 한 1%대 올랐습니다. 영국 지수가 이제 1.06%는 5,428.15포인트로 끝났고요. 독일, 프랑스도 이제 0.83% 오른 6,133.62. 프랑스는 이제 1.12% 오른 3,670포인트로 끝났고요. 네. 뭐 그중에 이제 그 언급한 내용을 좀 확인해 드리면 장 클로드 트리셋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더블D 침체는 실현 가능한 카드가 아니다. 최근 지표로 봤을 때는 일단 더블D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유가 금 달러 인덱스 같이 움직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서비스 비제조업 지수가 이제 서비스업 지수인데 네. 아껴두는 마음 바람에 이제 좀 0.47% 하락한 74.86달러로 마감했고요. 네. 달러 인덱스도 이제 위기감에 대한 투자 때문에 0.54% 하락한 82.02로 끝났습니다. 네. 금 가격도 이 부분에서 좀 완화되면서 0.34% 하락한 124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많이 내린 만큼 달러 유로 차트도 많이 올라왔네요. 1.29 근처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많이 열버지고 유럽의 장클로드 트리셋 총재까지 더블딥은 실현 가능한 카드가 아니다. 이렇게 언급한 시점에서 미국의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밤 뉴욕이 또 열리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노동절 관련해서 휴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뉴욕 증시에서 나올 지표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서요? 네. 이번 주 시장이 4일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이 발표하지는 않지만 일단 8일 오전 2시에 이제 연준의 베이지북이 좀 발표될 것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시에는 이제 7월 소비자 신용이 나옵니다. 예상치는 마이너스 43억 달러, 전월치는 마이너스 13억 달러인데 좀 안 좋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개장 전 발표된 7월 무역 수지적 예상은 470억 달러 마이너스 보고 있는데 전월치는 499억 달러로 예상은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미국 고용지표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왔으나 느린 회복세를 나타내므로 일단 이번 주 지표가 좋게 나올 경우에는 전주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경제 지표가 한산한 가운데 그렇게 또 크게 위협을 줄 만한 지표는 없는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 또 급등했다는 부담도 뉴욕 증시가 우리 증시와 비슷하게 안고 있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랠리 연장이 되길 한번 기대를 걸어보죠.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 최호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말 뉴욕 증시 고용지표 호조 때문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시 나흘째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도 1780까지 찍은 상황이라 이번 주 특히 이번 주 첫 포문을 여는 오늘 흐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거시지표의 호전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가장 우려했던 고용지표도 괜찮았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이번 주 혹은 오늘 또 1800 정도 가능할까 기대를 걸어보게 되는데 내마녀 날도 있고 금통위도 열리고 좀 부담스러운 변수들도 있어요. 예,
그 지난주에는 뭐 미국의 8월 고용 지표를 비롯한 그런 경제 지표들이 예상외 호전 추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한 다우가 2.9% 상승했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피도 2.9%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증시가 좀 디커플링이 아니고 요즘에는 거의 뭐 커플링 동조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난 주말까지 다우 지수가 연속 4일간 상승을 하면서 예,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금일 국내 증시에도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번 주에는 1800선 일단 한번 찍어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항상 1800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은 이상하게도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800이 안 되고 말더라고요. 예. 아무튼 기대를 한번 걸어보고요. 예. 그럼 지난주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 거시 쪽의 정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확실히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가 사실 대표적인 후행지표인데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예. 확실히 더블딥에 대한 우려는 많이 낮춰졌다. 이런 분석이 힘을 더 얻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사실 지난주에 이제 그 지지난주는 경제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더블딥 네. 우려감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난주는 이제 뭐 수요일에 미국하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그 개선돼서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가장 부진한 걸로 보였던 고용 지표하고 또한 주택 관련 지표가 네. 수치가 개선되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그 뭐 굉장히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워낙에 그 시장 지표가 안 좋아서 그 시장 참여자들의 눈높이가 낮아져 있던 덕분에 그게 그렇죠. 이제 서프라이즈 효과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요. 이제 다만 그 한 달 내내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9월 장에는 조금 더 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이제 그 지난주 유럽에서는 이제 그 유동성 위기의 진원지였지 않습니까? 네. 유럽이요. 근데 ECB에서 기준금리를 1%로 약 17개월 연속 동결을 하고 네. 또한 그런 그 3개월짜리 기준금리로 그 3개월간 유동성을 무제한대로 공급한다는 그런 유동성 완화 정책을 내년까지 지속하기로 발표를 하면서 그 다음 주에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추가적인 그런 경기 부양책과 네. 또한 ECB의 그 유동성 완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네. 증시에는 이 하락의 방어적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결국 지표 호조, 게다가 각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주부터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점점점 덜해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한 클라이막스를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고용지표에서 보여준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는데요. 자, 1800 가능할 수 있다, 이번 주 내에 이런 전망을 하셨지만, 역시 업종별로 보면은 IT가 가지 않고는 1800을 얘기하기 어렵다. 아, 이런 의견이 많이 있죠. 이제 외국인들이 사주는 것도 같은데요. 예, 예. 사실 그 뭐 IT주들이 지난 5월에 고점 형성 이후에 빠지면서 이 국내 증시가 계속적인 박스권 행보를 보였고요. 네. 이제 지난주에 거래소에서 그 해외 지수 힘입어서 이제 외국인이 한 2,700억 샀고요. 기관이 1,780억 정도 그 매수를 했고요. 개인들은 뭐 6,2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특이한 게 간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뭐 매수세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지수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 지수는 IT주의 이제 상승이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네. 외국인들이 이제 8월 들어서 간만에 한 8천억 정도 아니 5천억 정도의 주식을 팔았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1조 원이 이제 IT주를 팔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주하고 그런 쪽으로 한 사면서 이제 5천억 정도 순매도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기관들은 뭐 그 거의 이제 매수와 매도가 동일한 균형 매매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지표가 이렇게 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외국인들은 팔고 그다음에 기관들은 이제 펀드 환매가 있었지만은 그 매도세가 많이 줄었고요. 네. 또한 그 운수 장비하고 역시 전기전자를 팔았습니다. 네. 전기전자를 팔았는데 이제 뭐 그 철강하고 건설 내수주를 좀 사면서 포트폴리오 교체 매매를 단행한 정도였었는데요. 네. 이제 지난주에 특이하게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하이닉스, LED 디스플레이, 뭐 삼성전기 이런 쪽들의 IT주들을 사면서 주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약 한 700억과 45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네. 좀 그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뭐 5월에 이제 하이닉스, LED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이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네. 뭐 보통 한 2, 30% 정도가 빠졌고 네. 뭐 코스닥은 그 이후로 계속 그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죠. 네. 뭐 자문사들이 코스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예. 중대형주 위주로만 이렇게 사면서 수익률 게임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는 한번 IT주를 한번 눈여겨보면 이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네. 뭐 삼선 전환도가 간만에 그
양전을 했고요. 네. 뭐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 IT주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차트가 뭔가요? 아 이거는 이제 지금 위쪽은요 국내 증시의 그 전기전자 업종 차트고요. 네. 아래쪽은 이제 미국의 그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밑줄을 그어놓은 것처럼 전기전자 업종도 거의 연초에 7,300선 바닥권에서 지난주에 7,500대로 올라왔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차트도 연초에 저점이었던 거의 310포인트대에서 지금 그 연속 3일간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뭐 바닥을 친 것 같다는 거의 뭐 바닥권은 뭐 형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거의 바닥권인 것을 우리 전기전자 업종 지수와 미국 쪽의 역시 IT 업종 지수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서 이제 드디어 기관이 먼저 매수하기 시작했고 외국인도 따라서 IT를 사고 지난주 금요일장이 닫힌 시점, 고용지표까지 좋기 때문에 이번 주에 IT에 또한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고점 대비 거의 한 20% 이상이나 하락한 종목들,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하셨는데 확실히 그럼 일단 이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사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나마 공략이 가능하겠군요. 예, 뭐 예, 보통 2, 30%고요. 코스닥은 뭐 한 30에서 50%씩 이렇게 많이 빠졌고요. 네. 사실 이제 실적도 좋지만 뭐 국내 증시에서는 수급이 절대적인 역할을 좀 많이 차지하는데요. 그 뭐 하이닉스라 이제 뭐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들을 사실 개인들이 너무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 아직 부담이 좀 되고 예. 이제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뭐 그런 매도세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네. 그런 그 물량들을 좀 소화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뭐 또 1800 넘어가면은 또 환매 물량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성급하게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이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코스닥 IT 쪽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IT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그 지난주 그 뭐야 하이닉스나 LED 디스플레이 차트하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 네네.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은 5월에 고점 형성한 이후에 내리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서 이제 지금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아까 전기전자 업종 차트하고 뭐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사실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오늘 삼성전자에서 내년도에도 뭐 30조 원 정도 네,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장비주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또 LCD 같은 경우 판가는 계속 지금 사실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네. 이제 내년도 신학기 예. 수요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갤럭시 탭과 네. 그다음 애플 아이폰의 포지가 이제 곧 출시한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갤럭시 S가 또 예상보다 또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 그 실적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제는 그 쳐다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IT에 대한 집중적인 의견을 조금 함께 해봤는데 외국인 기관하고 같이 사주는 그야말로 수급이 받쳐지는 쪽이 아무래도 좀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주, 지난주서부터 이 양 세력이 같이 사주는 섹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그 전략은 변함이 네, 없으신지요? 뭐 아직까지 그 계속적으로 사주고 있는 화학 업종 뭐 이렇게 양 그 계속 관심 종 업종인 거예요. 네. 그 대신 이제 고가주들은 뭐 이제 호남석유나 LG화학처럼 약간 조정이 나오는데 네, 초대형주들은 한 사실 4, 5일 오르면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은 패턴이 한 4, 5일 오르고 또 뭐 3, 4일 이렇게 빠지고 이런 네. 추세 계속 계단진 상승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중대형주들은 중형주 정도는 조금 장중 조정이나 5일선, 10일선 근처에서 사는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기관들이 또 이제 건설 부양책으로 샀던 그 기관 그 건설 업종은 아직까지는 기관들 매도세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지난주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뭐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인가요? 그 현대 홈쇼핑 상장권도 네. 있고 하고 그러는데 홈쇼핑이나 유통 관련 주들이 그 상장 관련과 또한 추석 대목으로 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뭐 내수주에 대한 언급도 한번 들어봤고요. 뭐 화학 쪽에 대한 의견도 주셨었는데 일단 아침에 이제 IT 쪽이 많이 움직일 것 같다 쪽에 비중을 많이 두셨기 때문에 특별히 삼성전자의 내년도 30조 투자 이것이 오늘 코스닥까지도 어떤 커다란 모멘텀이 돼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는 참 타이밍도 좋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코스닥 쪽 IT 부품 장비 이쪽 오래간만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뭐 사실
한 5월이나 이럴 때는 맨 IT만 예. 얘기를 했었는데 IT를 얘기 안 한 지가 뭐 벌써 한 두세 달 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 장비 중에서 그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도 있고 또 특히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유진테크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유진테크는 그 반도체 전공정에 사용되는 그런 증착 장비, 그 싱글 저압 화학 기상 증착 장비와 플라즈마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다음에 대만의 TSMC 등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서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납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들의 미세 공정, 뭐 D램이 이제 20나노에서 30나노로 가고 낸드 네. 20나노 이렇게 가면서 미세 공정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네. 또한 각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그 미세 공정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 필수적인 그 반도체 웨이퍼에 그 회로를 새길 수 있는 장비가 예전에는 그 두 개로 이렇게 그었는데 지금은 하나로도 그을 수 있고 네. 또한 그 굴곡진 면에까지도 이렇게 회로를 새길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네. 이 유진테크이기 때문에 그 웨이퍼양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수율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네. 회사 수익이 좋아지는데 그런 이 유진테크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네.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뭐 2분기까지만 보더라도 2010년대 상반기에 작년에 매출이 한 480억이었는데요. 벌써 네. 상반기에만 543억을 기록하고 영업이익도 104억 정도 네. 기록을 해서 영업이익은 뭐 전년 대비 한 700% 증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3분기, 4분기도 지속적으로 좋아져서 2010년도에는 매출액이 한 1,200억에 영업이익 한 230억으로 주당 순이익이 한 1,500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내년에도 반도체하고 LCD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뭐 더욱 실전이 호전되리라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4분기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갭으로 떠서 7.5%나 급등한 바 있는데 유진테크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차트를 보면요. 그 지난주에 사실 보면은 주말 경에 양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전부터 기관들이 지금 한 3주 연속 매일 3-4만 주씩 사면서 한 25만 주 정도 바닥권에서 지금 그 11,000원 근처에서 이 바닥을 다지는데 뭐 그 1등 봉신이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 25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 지난주에 12,2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뭐 오늘 아무래도 갭상승을 하면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주반이나 뭐 내일이나 이럴 때 다시 12,000원 초반에서 매수하시는 관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이게 15,000원 근처에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그보다 약간 낮은 14,500원 정도를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로 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손절가는 21선과 5일선이 몰려있는 11,4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두고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갭상승하면은 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금요일 종가와 비슷한 12,000원대 초반 가격 정도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의 플라즈마 증착 장비를 만드는 유진테크 얘기 들어봤습니다. 신한도면 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면서 유명환 전 장관의 딸 특채 파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6조 원의 사상 최대 투자 계획을 내놓았던 삼성전자가 내년엔 투자 규모를 더 늘립니다. 또 전자산업에서 스마트 빅뱅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스마트폰, 스마트 가전, 스마트 TV 등 이른바 스마트 3총사를 통해 시장을 주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사장 해임을 논의할 이사회 날짜를 여전히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주 중 이사회를 열되 신 사장 해임 안건은 상정하지 않고 이사회 논의 내용을 본 뒤 해임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펀드에 장기 투자할수록 판매보수 부담이 낮아지는 2단계 펀드 판매보수 인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또 올릴지 그렇지 않을지가 관심인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될 KDI의 경제 동향과 내일 공개될 그린북의 무게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가지고 이슈엔 이슈는 설경제신문 산업부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딸 특채 관련 문제로 인해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태우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에 이어서요. 그 유명한 외교부 장관도 뭐 결국 이제 딸 특채로 인한 구설수에 오르면서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그 국회에서 또 오랜만에 그 현역 의원에 대한 그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그 최근 들어 이제 공직사의 그 도덕성이 좀 한층 강조되는 분위기인데요. 네. 그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장차관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 장차관 워크숍에서 그 다시 한번 그 도덕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날 발언에서 뭐 공정사의 기준은 그 기득권자에게는 불편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런 네. 발언을 했고요. 특히 이제 공정사의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사회 지도자급, 특히 기득권자에게 지켜야 할 기준이라,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최근 이제 그 공직사의 도덕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또 이를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뭐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그 레임덕 방지를 위해서 그 사정 활동을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 여러 사정을 좀 감안해 볼 때, 뭐 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뭐 레임덕 방지 등을 위해서요. 네. 그런 그 공정사의 그 도덕성을 한층 강화할 것 같고요. 뭐 동시에 이제 뭐 국세청이라든지 검찰 이제 사정기관 활동도 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김태호에 이어서 또 유명한 장관까지 위기를 좀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유명한 장관 딸 뿌리겠느냐라는 지금 인식 때문에 그렇죠, 예. 예, 특히 채용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고 관련해서 조사도 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 같은 어떤 관련한 그런 특채의 어떤 파문을 잡기 위해서 관련된 수사를 더 하는 것 이외에 더 큰 그림에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방안이 더 나올 예정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그 공정사회 이슈가 이제 그 단일이 그 이제 단편적인 이슈가 아니고 계속 이제 네. 그 한 해 큰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구체적인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뭐 이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하면은 우선 꼽을 수 있는 게 그 대중소 상생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명박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그 상생을 연일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런 가운데 오는 13일에는 그 10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상생협력 대책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거든요. 네. 또 이 상생협력 외에도 그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 정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뭐 문제는 이 대통령이 같은 그 어젠다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이 이해는 하고 있고 여러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뭐 단점이 이제 그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게 좀 단점인데요. 네. 뭐 일부에서는 대중소 상생이 너무 대기업 밀어붙이러 가면서 반대론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정부 내부에서도 그 공정한 사회라는 아젠다는 동감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좀 혼돈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그 이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뭐 공정한 사회 이슈로 어떤 이런 반대 여론을 불구하고 계속 물어붙일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이제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네.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국정 운영의 기조로 지금 이미 알려졌던 MB의 공정사회론 부디 부메랑이 되돌아오진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의 가장 큰 모멘텀이 돼줄 것이다 기대가 됩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보다도 코스닥 쪽은 아마 이 소식에 더 반짝 웃지 않았을까 싶은데 삼성전자가 올해도 사상 최대 투자 얘기를 했지만 내년에도 무려 30조 원의 돈을 퍼부을 것이라고 합니다.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전시회에서 관련한 기자간담회 열고 청사진을 어느 정도 공개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3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쓴다는 얘기인지요? 그렇죠. 그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이 그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 열리는 그 이파 국제 가전 전시회가 있는데요. 네. 그 이파 국제 가전 전시회에서 그 기자 간담회를 갖고 뭐 내년에 그 청사진을 좀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뭐 내년 투자 계획하고 그 향후 전자 산업의 트렌드, 그다음에 뭐 신사업 추진 계획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또 앞으로 뭐 스마트 빅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또 이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하겠다 이런 큰 그림을 제시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최지성 사장의 발언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요. 우선 그 내년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뭐 각 사업의 내년 계획을 조사한 결과 뭐 투자 수요가 30조 원에 달했다 이렇게 네. 했거든요. 그 올해가 한 26조 원가량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보다 4조 원이 늘어난 그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네. 이 30조 원의 대다수는 이제 반도체 LCD에 사용될 걸 보이지만요. 동시에 이제 신사업에도 상당 부분이 좀 할애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그 향후 전자산업에서는 그 스마트 빅뱅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그 삼성전자의 대응 일환으로
뭐 스마트폰, 스마트 TV, 네. 스마트 가전 등 이른바 스마트 삼총사를 집중 육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요. 네. 또 신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올해 그 1200억 원에서 1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네. 그 9월 중으로 뭐 100메가와트급 증설에 나서서 내년 상반기 가동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바이오에 대해서는 뭐 삼성전자 기존 사업과 전혀 다른 영역이다 이런 점을 전제로 하면서 네. 그 국내 일부 기업을 인수하겠다. 네. 그러니까 국내 일부 기업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신사업 바이오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그 국내 M&A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 반도체 LCD 부문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태양광 그리고 바이오 쪽 M&A 또 감안한다면 이쪽에서 오늘 아주 폭넓게 많은 종목들이 기대감 때문에라도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건희 회장의 힘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신한금융 지주사가요 이번 주에 경랑의 한 주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사상 초유로 은행이 그 신상훈 사장을 또한 해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사회가 소집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서 뭐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이 될지 안 될지 말이 분분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신한은행 사태가 이번 주 그 어떤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지적하신 대로 그 신상훈 행장을 해임하는 이사회가 금지중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그 이사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 확실치 않고요. 네. 또 열리더라도 해임안건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좀 불명한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신한은행 측은 그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서 그 신상훈 금융지사장이 그 이제 자산 매각에 관여했다는 내부 문건이 나왔다. 이런 밝히고 나왔습니다. 네. 또 알로 그 이 문건에는 그 신사장이 그 해당 사업 오너일과 친척 관계에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런 게 신한 측 주장인데요. 네. 그 검찰 역시 이제 그 신한은행 고소 이전에 이미 지난 7월께부터 이제 그 내사를 하고 있던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현재 이런 상황에서 그 신상훈 사장은 그 지금도 그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네. 그 이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그 밝혔는데요. 네. 사실 이번 신한은행 사태는 그 내부 권력을 잡기 위한 이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전형적인 권력 싸움인데요. 네. 이번 신한은행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좀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부터요. 펀드 판매 보수 그 2차 인하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이 예상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금융감독원이 그 펀드 판매 보수를 낮추기 위해서 네. 1단계, 2단계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1단계는 그 지난 5월에 시행이 돼 가지고 그 펀드 판매 보수를 연 1.5% 이하를 일괄 인하시켰거든요. 네. 2단계 조치가 6일부터 시행되는데요. 2단계 조치는 그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1% 이하까지 낮추는 건데요. 그 방안으로는 이제 그 펀드, 장기 펀드 가입자에 대해서 네. 그 판매 보수를 낮추는 방안이 하나입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가입 기간이 뭐 3년 8개월이면요. 그 네. 3, 4년에 해당이 돼서 그 판매 보수율이 현재 1.5%에서 1.16% 떨어지는 식인데요. 네. 1억 원을 투자하고 뭐 가입 기간이 3, 4년이면요. 그 판매 보수 부담이 그 종전 이제 150만 원에서 이제 바뀐 기준에 하면은 한 112만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단 이제 그 판매 보수 인하는 그 전산 장비 준비 때문에요. 그 운영사별로 그 적용 시기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내년 초 정도가 되면 모든 펀드에 확대 시행이 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중국 정부가 부동산값 잡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뭐 엄청난 그런 규제를 해왔었습니다.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대도시에만 나타나고 이것이 오히려 지방 중소형의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 조금 문제가 감지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이제 풍선 효과는 뭐 저희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베이징 상하이 시장이 어떤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니까 뭐 지방 소도시로 이제 그 투기 자금을 몰리면서 네. 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중국의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수록 그 글로벌 경제에 좀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는 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중국 정부가 한편으로는 그 부동산 시장을 억제를 하지만요. 그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지방 소도시 개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 지방소도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풍선 효과를 쉽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지방은 지방대로 살려야 되는데, 예, 지방의 부동산 값은 또 뛰고 있네요. 그래, 이렇게 중국의 부동산 투기가 또한 투기 세력 잡는 것이 지방의 가격을 또 부동산 값을 올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한번 접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 또 하루 시작을 하게 된 첫날인데 말이죠. 이번 주에는 국내 주요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석 전에 금리를 한번 또 8월에 쉬었으니까 이번에 올릴 것인지 이것이 그렇죠.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번 주는 뭐 지적하신 대로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그 금통위 본회의가 최대 관심을 끌 것 같고요. 네. 또 KDI하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그 현 경제중앙도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일정별로 보면은 그 6일에는 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 2010년 9월 경제 동향을 내놓습니다. 네. 뭐 더블 D 우려 등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지 좀 관심을 보고 있고요. 네. 또 6일에는 그 금융감독원에서 그 6월 말 은행 지주회사 그 자본 적정성 현황을 내놓습니다. 또 7일에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경제 동향, 즉 그린북을 내놓는데요. 6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 또 7일에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현 경제 상태를 평가하는 자료를 내놓는데요. 네. 뭐 정부하고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이 그 현재 경제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8일에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그 추석 민생안전 대책 추진 점검회를 갖고요. 또 같은 날 한국은행에서는 그 8월 중 금융시장 동향 및 그 7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자료를 내놓습니다. 뭐 9일에는 이번 주 최대 관심사인 한국은행의 금통위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뭐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좀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요. 네. 뭐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이번 달은 동결할 거다 이런 시각도 있고 부동산 대책도 발표했으니까 현 시점에 올릴 거다 이런 시각이 좀 맞서 있는데요. 네. 만약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뭐 한국은행 불문율이 있습니다. 추석 전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물가 안에서 올리지 않는 불문율이 있는데요. 이 같은 한국은행 오랜 전통도 좀 깨지게 됩니다. 또 9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8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내놓습니다. 또 10일에는 그 금융위원회가 그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요. 또 한국은행에서 2, 4분기 그 성장기업, 그 상장기업 경영분석 자료를 내놓습니다. 네. 자, 전문가의 한 75% 정도는 이번에 하는 쪽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릴지 말지는 오늘 그리고 내일 나오게 되는 KDI와 기획재정부가 내놓게 되는 경제 동향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설경제신문산업부 이정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참 좋게 나왔습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은 한 10만 명 많게는 줄지 않을까 했었는데 5만 명 조금 웃돌게만 줄었고요. 또한 민간 부문의 고용은 약 한 4만 명 정도 남짓 증가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6만 명 이상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실업률이 소폭 올랐다고 하지만 그 정도는 예상했던 바였고요. 반면에 ISM 서비스업 지수는 조금 부진하게 나왔어도 경기 확장을 여전히 의미하는 50을 상회했기 때문에 시장이 큰 악재로 받아들이진 않은 모습인데요. 때문에 뉴욕 증시는 추가적으로 128포인트 올라서 이제 1450포인트에도 육박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또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추가 부양책을 내놓겠다라고 보따리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보따리 정도의 모습은 보여준 상황인데요. 오늘 밤 뉴욕 증시는 노동절 휴장 관계로 열리지 않지만 일단 이 같은 호재를 우리 증시도 크게는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내년도 30조 투자 이것도 큰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아니라 당장 오늘 1800포인트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저는 잠시 후 출발 샌드위치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